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여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준이나 능력이나 그릇이나 준비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세계복음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예, 도무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터무니없는 얘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 시대에도 능력이 없던 사람이고, 힘이 없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준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데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방법은 딴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들의 수준과 능력과 힘과 그릇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면 그 어떤 수준과 능력이라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0명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제가 늘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저한테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항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항상 궁금했고, 또 하나는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면 성령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이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성령인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더 더더군다나 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었고,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건데 그 정도로 꼭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함도 없었고, 심지어는 성령인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도 뭐 별반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고, 성령인도 받고 싶은 내가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고, 또 오늘 이제 본문을 두고 자주 얘기하는 성령 충만 있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죠. 특별히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성령 충만을 두고 늘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알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간절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힘 생기고 능력 생기고 좋죠.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간절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먹고 사는데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문제 해결 받으면 되지.
제가 열개했던 것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며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데 그 간절한 이유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줄로 날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복음화 이게 부딪히고 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아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들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니면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들이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겠구나 내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겠구나 라고 부딪히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답 나오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민감하게 성령인도 받지 않고는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불가능하죠. 또 하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고 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이렇게 못 되는 거거든. 다른 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내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라고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성령이 충만이라.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 이유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성령 인도라고 얘기할 때 여기 갈 거냐 저기 갈 거냐 이게 아니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주어지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무식하고 능력 없고 힘 없고 영향력 없고 수준이 아주 낮은 조금 더 죄송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에도 천박하다고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수준의 인물들이 갑자기 세계복음화의 주역도로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수준으로 안 되니 그들 수준을 완전 넘어서고 그들 능력과 그들 힘이 안 되니 그들 능력과 그들 힘을 넘어서고 그들의 그릇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에 결론 내린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결론 내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 뭐가 필요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준이 필요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할 그릇이 필요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할 모든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든 해답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발부둥 친다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그릇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하물며 습관 하나 바뀌는데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당세복을 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노력을 한다고 한들 수십 년 안에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표현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기도하라. 어느 정도 바뀌면 되겠습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변화되면 돼요.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뭡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릇되면 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릇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을 쌓아야 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힘 쌓으면 돼요. 그게 기준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기준이라고 표현했던 게 그겁니다.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그
120명의 문도가 이제 1장 12절부터 14절이 나오는데 이 주역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뭐냐?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응답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어요. 세계복음화할 수준, 세계복음화할 그릇, 세계복음화할 힘, 세계복음화할 능력, 세계복음화할 시스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도, 세계복음화할 만큼 자기가 바뀌고 세계복음화할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부 다 한 번에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해버렸고 그들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들 전체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당연한 이유구나. 이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이제 우리 인생의 본론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이제 답 내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0명 문도처럼 12 제자처럼 하면 돼요. 단번에 응답받았다니까 열흘 만에.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언의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보면 복음 자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그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 깨닫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걸 누리다 보면 끝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방향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 어디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주님과 정말로 교통하면서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 속에 들어가자마자 세계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저 세계 만방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 살리기를 원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었고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방향은 세계 살리는 방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연하게 언젠가 내 할 일 하면서 시험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내 살아있을 때 끝낼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된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임재하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눈으로 봐야지 성경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신자도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뭐 용감해라, 착해라, 성실해라, 부모 잘 들어, 말 잘 들어. 그건 부신자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부신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데 그걸 어떻게 부신자가 알아듣습니까? 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말. 아는 말인데 모른다니까. 나와봐야지 알죠. 이해되시잖아요. 절대로 부신자가 모를 말이요.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머릿속에는 뭐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라니까. 막연하게 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쓴 거리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일평생 전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쓴 거리인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쓴 거리 성경이 아니라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겨가면서 주의 소원을 위해서 로마에 가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말이지 스바나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간절히 주의 날 올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올인하면서 쓴 거리 이 성경입니다. 이 서신서 성경이라니까. 그럴 때 그런 인생을 따라갈 때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말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인생을 올인할 때, 그 올인하는 걸음을 옮길 때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아, 이 말이구나. 기도하면 성경 충만 받는다. 아니 성경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겨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녀의 문제 해결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발버둥 치는데, 그 이만한 응답이면 뻔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문제 해결하는 응답 주시겠죠. 그죠? 기껏해야 뭐 또 자기가 바라는 그 정도 응답 주시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달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전부 이유가 그래. 뭐 성령 충만 좋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거나,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급하니까 기도하지 방향이 안 맞는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자체가 틀렸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계 살리 될 거 아니냐,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 유익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해서 할 여러분들 말고는 당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대부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 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하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해 본들. 예,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속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이라. 근데 제 마음에, 야, 저 사람 볼 때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 혼자 착각인지 몰라도. 아니,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이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봐도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나? 한 우물을 10년쯤 파면 뭐가 나오잖아요. 아니 다락방을 10년, 20년 하면서 성령 충만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어. 저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이 모자라서 성령 충만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없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지만 세계복음화의 한이 없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지만 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부흥,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응답,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전부 그거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이었거든. 요 120명이 뭐 해야 됩니까? 세계 살리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맺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니. 당대 세계복음화의 결론나 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야지 당세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 기도, 힘, 능력, 수준 다 회복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막연한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합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딱 요 답을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속도고, 그게 방향이고,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고, 텍스트가 되고,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파를 뚫고 모이신 여러분들, 또 원근각체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내 인생을 드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시겠구나. 그럼 나 말고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게 돼요.
제가 복음과 당사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전에 했던 고민들이, 쾌수 잔마커들이 다 해결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 나와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될까? 답 나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답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요. 교회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답 나옵니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답이 나오고, 전부 답이 나와요.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모든 게 기준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편이 못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되고 수준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연약한 게 많아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걸어가면 되겠다라는 것은 길이 보여요. 뭘 하면 되겠다 보인다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동료 목사님이 이사한다 그래서 우리 가서 도와줬어요. 교회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돈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하는데 이게 이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막 짐만 무지리에 나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 동기 중에 동료 목사님 중에 연세가 약간 우리보다 한 7살 많은 형님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좀 삶을 좀 많은 부분을 경험했던 분이라. 이분이 뭐 이삿짐 이런 것도 뭐 해보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만 쫙쫙 하는데 말대로 쫙쫙 돼요. 10명이 헤매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말을 해보니까 전부 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야, 아는 사람이 말만 해줘도 일이 되더라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사하면서 제가 느꼈다니까. 하물며 인생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만 알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 배련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앞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거고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결론 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을 해야 되는데 수준으로 얘기하면 천배 수준 뛰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보다 무한배가 뛰어나야 돼요. 만배, 10만배가 아니라 무한배 뛰어나야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임해버려야 돼요. 주의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그래 가능합니다. 그것이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수준과 그릇들이 다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 충만 받고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 인도 받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수준과 그릇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실제로 당대 세계복음화 제1선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의 연약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대 세계복음 결론 내린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잠금 치루는 귀중한 날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형통한 문을 열어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또 성전 이전을 하는 이사를 합니다. 그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주간부터 광명성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는 시작하는 첫 주간부터 하나님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입당 예배와 성탄절 예배와 특별 새벽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와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집회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린 또 같이 매세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 정말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기주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